첫 번째 문장부터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부터 봐야지.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propaganda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propaganda. propaganda가 뭔데요? 이게 propaganda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선전이라고 하죠. 정치적 선전 이런 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뭐냐? 정치적인 어떤 선동 이런 거. 그 선동하면 느낌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프로파간다가 이런 정치적 선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A에 붙이죠. A에 It targets people's conditioned emotional responses. 자, 그거는 목표한다. 사람들의 conditioned emotional responses. 자, conditioned예요. 그 뭐죠? 그 조건화된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을 목표로 한다. 자, 그리고 B번. 여기 지금 그 emotion 그 해석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emotion 하면은 감정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감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서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보다 더 포괄적인 단어예요. 정서가. 그래서 이제 emotion 나오면 이걸 정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B번. It attempts to sway people using logical argument. 자, 그이 정치적 선동은 시도합니다. Sway. Sway가 뭐죠? Sway. Sway. Sway는 그 근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흔들다 이거예요. Sway는. 그러니까 흔드는 건데 얘를 좀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만약에 확장을 시키면 뭐가 되느냐? 이게 동요시키다가 돼요. 동요시키다. 자, 그거는 시도합니다. 뭐 하도록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거를 시도해요. 뭐 using logical argument, 논리적인 어떤 argument니까 뭐 주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결론은 지금 B번은 논리, 그리고 A에서는 정서, 감정 이렇게 지금 A랑 B만 읽었는데 A와 B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대조되고 있죠?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파간다라는 이게 정치적 선동이다라는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시간이 없다면 이 정도까지 읽으시고 답을 할수 있어요. 뭐가 답이실 것 같아요? 네, A가 답일 것 같죠? 왜? 보통 정치적 선동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뭐에 의존해요? 감정에 호소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막말 그대로 뭐 눈물 짜내게 한 다음에 뭔가 탁탁 통과시키죠. 법이나 이런 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냐 확인해 보죠. 자, 보면 자 정치적 선동은 의도적인 시도이다. 뭐 하는데? To sway an opinion. 아, 의견을 흔들어 내는데 같은 단어 나왔네요. 이거만 봐도 B는 답이 아니겠죠. 그죠? 자, 이걸로는 사실 정답 맞나요? 이거는 하나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짧기도 했고, 성공적인 언어는 그 테크닉, 기술이 뭐 하는 거? Appeal to basic universal human emotion and desire. 아, 그러니까 성공적인 기술은 보다 호소한다. 어디에?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 정서와 욕망에 어필한다. 호소한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차갑고 어떻게 딱딱한 이성이 아니라 결국 이 rather than은 뭐예요? 나시죠. 그러면 답 나오죠. 물론 A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코렉트 문제를 하더라도 A나 B가 이제 정답으로 제시가 된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의외로 쓰지 않습니다.